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우 송지효의 전소속사 우즈록스의 미정산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17일 우즈록스의 정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즈록스 미정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배우 송지효와 지석진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개인 사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우즈록스 소속 연예인 출연료 미지급과 임금 체불 사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당시 송지효는 약 9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우즈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정산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즈록스는 송지효와의 소유에 대해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즈록스의 미지급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우즈록스 미정산 사태에 대한 최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